있게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할게요. 어, 매일매일 잘생겼다. 어, 이거는 너무 자주 듣는 얘기라서 사실 이제는, 음, 아, 장난, 장, 장난, 장난입니다. 뭔지 알지? <laughs> 아, 행복을 줘서 고마워. 아이 뭐, 너네가, 너네가 준 행복에 비하면 사실 이거는 별거 아닌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어. 박성진, a.k.a. 빵디, 좋아하는 사람, 손들어 하니까 지구가 성게 모양으로 바뀐 거, 성진아, 알고 있어? 오, 으, 좀 치는데? 음, 좀 해요? 음. 내 자랑, 우리 대장, 우리 빵디, 우리 이렇게 매주 만나는 기회가 사라지는 건 아쉽지만, 전늘 그랬듯이 제 자리에서 오빠의 안녕과 건강, 그리고 행복을 바라고 있을게요. 우리 또 만나요. 고생 많았고, 푹잘 자요. 라고 하셨네요. 아이고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빵디하고 싶은 거다 해. 빡빡이 빼고. 어 예. 오케이. 예스. 오케이. 접수했습니다. <laughs> 어, 빵디와 호빵이가 함께한 디데이를 기억할게. 아까 또 우리 그거 했던 거죠. 이벤트 해 주셨던 문구입니다 어, 진료 진료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땡큐. 어, 다음에 또 행복한 시간 함께해요라고 하셨네요. 어우 그래요. 부러한다 내 빵디다 호빵이 두고 가지 마세요라고 하셨네요. <laughs> 아 부러하는 거야? <laughs> 어 언제고 기다릴 테니 우리 보고 싶으면 언제든 찾아와라고. 어 내가 아까 그 단문으로 썼던 거랑 약간 좀 비슷한 말인 것 같네요. 나도 언제든지 어, 너네가 힘들어하면 언제든지 갈수 있으니까 어, 기다려요. 내가 언제든지 찾아갈게요. 힘들어하지 말고. 어? 어, 빵디 무수히 긴 밤을 빛나는 별처럼 채워줘서 고마워요. 덕분에 알바 끝나고 집 가는 길에 큰 위로와 웃음을 받았어요. 항상 응원해요. 라고 하셨네요. 아유 감사합니다. 뭐 나도 너의 삶을 응원합니다. 어, 우리가 만나는 마지막 술 슬프고 눈물 나지만 빵디의 위로 송이 있다면 마냥 슬프진 않을 것 같아요. 우리 앞으로 더 사랑하자 불러주세요. 어 우리 앞으로 더 사랑하자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요, 그렇죠? <laughs> 뭐 아무튼 에, 이렇게 뭔가 많은 글들을 또 적어 주셨어요. 오늘부터 내 달력엔 수일 없다. 오 뭔가 되게 시적으로 잘 표현한 것 같은데 임팩트도 있고 뭐 아무튼 이렇게 예. 아 감사합니다. 내가 나중에 이거는 다 들고 와서 읽어 보도록 할게요.